예. 중국이 측면에서 공격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밀어줬고요. 드리블이 좋습니다. 안쪽으로 슈팅 서클 안으로 파고들어서 네, 좋지 않습니다. 아 골키퍼 나왔는데 안쪽으로 야, 들어가면서 예. 중국이 첫 번째 득점을 가져갑니다. 말레이시아의 첫 번째 페널티 코너입니다. 밖으로 빼냈고요. 멈춰주고 슬랩샷 아, 벗어납니다. 지금 세트 피스를 한 겁니다. 예. 부신 한 선수가 다 슈팅하는 와의 경기를 보니까 중국이 무엇보다 이 조직력에서 상당히 앞서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제이미언 헤드코치는 경기 전에 수비하는 선수가 없습니다. 지금 3대3 공격 상황. 예, 괜찮습니다. 더 가져가야죠. 예, 센터 서클 안쪽으로 보냈고 패스 커넥고 슈팅! 두 번째 득점! 뷰티풀 골입니다 지금. 예. 예. 페널티 코너 수비 성공 이후에 예. 빠른 패스를 통해서 지금 3대3 상황인데 엠티 골을 예. 만들어냈습니다. 역시 예. 아시아 최강팀다운 예. 기록을 보여줍니다. 확실히 이 강팀의 면모를 이런 패스 플레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중국팀 선수가 잘한 건 최초의 예. 선수가 세 명을 몰아놓고 예. 동료 선수가 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게끔 시간적 여유를 줬고 예. 그 선수가 지금 보이시는 이 선수가 여유 있게 반대편의 핫스팟에 위치한 공격 선수를 편하게 보고 패스해서 성공하는 사례입니다. 좋습니다. 아, 말레이시아 입장에서는 뼈아픈 실점이 또 한번 나오게 됐습니다. 2대0으로 넘어야만 금메달을 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 철저히 대비를 해야겠죠. 자, 좋은 찬스가 났습니다. 말레이시아 슈팅 들어갑니다. 말씀드린 순간에 말레이시아가 기습적으로 안쪽으로 볼을 투입했고 또 그거를 정확한 기술로 인해 기술로 버텨내면서 좋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말레이시아 팀이 우측 측면에서 예. 서클 히트를 강하게 투입하고 예. 자부터 포핸드 터닝에서 골키퍼 옆으로 천천히 한번 내리라면 볼까요? 예. 지금 투입했는데 예. 여기서 중국 예. 좋은 터닝입니다. 예. 일단 1차적으로 중국 수비에 실수가 나왔고 그것을 받아서 침착하게 턴을 만들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저 강한 히트의 볼이 상당히 빠르거든요. 예. 저 볼을 저 좁은 스틱으로 캐치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내가 소유하면서 뭐 저런 플레이는 아무래도 예. 슈팅 찬스가 났는데 2쿼터가 종료가 되고 말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1, 2쿼터가 종료가 됐고 중국이 2대1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경기 시작 전에는 아무래도 말레이시아가 전력 열세라고 판단이 돼서 중국이 손쉬운 승리 예, 말씀드린 순간 3쿼터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2대1로 중국이 압승시키는 것이 말레이시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측면으로 볼이 공격 이어갑니다. 서클 투입했죠? 예, 다시 투입했고 좋은 찬스입니다. 그리고 안쪽에 거기만 끌고 옆구리에 맞았습니다. 예, 바깥쪽으로 벗어나는 슛점으로 연결되진 못했습니다. 지금 느리만 뭔가 예, 예, 좋은 찬스죠. 잘 지켰어요. 예. 때문에 그 찬스를 잘 살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중국과 말레이시아의 경기 3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여전히 1쿼터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데 예, 안쪽으로 좋은 패스가 들어갔습니다. 슈팅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페널티 코너가 아니고 중국의 반칙인가요? 예, 말레이시아 선수가 쓰러져 있는데요. 예, 이게 대전 스프레이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 위치 입장에서는 예. 슛동작이거든요. 이게 보세요. 예, 몸으로 지금 그쪽에서 골키퍼 슈터가 준비가 되는 걸 확인하고 있죠. 바로 슈팅해야 되는데 네, 들어갔습니다. 득점입니다. 중국이 3대1로 앞서갑니다. 푸시야 7번 선수죠? 7번? 예. 경기 중에 오늘의 주요 선수가 누구라고 보냐고 헤드코치 누구였던 7번 선수하고 2번 선수를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페널티킥으로 실점을 허용한 것이 상당히 뼈아프게 작용하게 됐고요. 지금은 10명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예. 오늘 총 3번의 파워플레이 기회를 맞아서 네, 시작해 됩니다. 그대로 슈팅! 벗어납니다. 나갔습니다. 살짝 빗나갔습니다. 상당히 훅도 잘 맞았고 네, 골포스 우측 예. 코너를 보고 슛을 했는데 네, 살짝 나갔습니다. 그래서 잘 수용
직접 프리킥입니다. 그대로 밀어서 걸렸는데 끝까지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중국의 공격 찬스가 나고 있고요. 빠르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멈춰 세웠고요. 뒤에 오는 슈팅이죠? 네, 그대로 슈팅! 리버스 달렸는데 벗어났습니다. 예, 경기 종료됐습니다. 중국이 3대1로 승리를 가져가면서 이번 대회 첫 경기에서 아주 산뜻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네, 중국 팀이 오늘 첫 경기